한지철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동생들 보이는 역할도 진행합니다. 네, 반갑고요. 그러한 팀입니다.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아마 저랑 되게 비슷한 그 평범한 인물에 대한 어떤 매력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을 텐데 저랑 되게 비슷한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 돈을 벌고 그러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서 그 공감대랄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 영화로 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마음을 품었었게 됐었고요. 아까 질문 중에 이렇게 소박한 욕망이라고 하셨는데 참 그 말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엄청난 무언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흔들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박하다는 게 사실 돈이 요즘에 정말 사람 위에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 큰 사건들을 접하면서 익숙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재밌는 지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느꼈던 게 번호표가 잡혀가고 수갑을 차고 가면서도 그 여유 있는 표정이나 여타 영화에서 우리 그 악인이 뭔가 당하고 부서질 때 어떤 그런 추잡하고 어떤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영화 자체에서 좀 감동을 받았는데 번호표 같은 경우에 진짜 감옥 갔다가 처럼 금방 석방도 될 것 같고 석방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만큼 뭔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상상을 해보면서 돈이라는 게 참 네, 정말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돈 위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우리네 삶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연기자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기자들은 감정을 표출해야 뭔가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절제 연기를 좋아하고요. 그리고 그 감정이 그 감독이나 이 제작진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 결인가를 좀 생각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일단 배우와 감독의 사이는 어떻게 말하면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감독님이 그리고 싶은 그 그림을 최대한 잘 그려내려고 제 감정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욕심을 배제하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유독 이번에 훈민 씨랑 저와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기사화되고 또 대중분들이 알게 돼가지고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훈민 씨가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. 경기에 졌을 때 이겼을 때 영화가 또 잘 되고 안 됐을 때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돈 참 많이 응원하고 또 그 동료들에게도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같이 보겠다고 제가 그래서 자막을 어떻게 제가 빨리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, 이렇게 좀 애정 있게 하여튼 최근 영화까지 다 챙겨봐 주시고 또 돈 영화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빨리 보고 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해 주는 친구라서 기대가 됩니다. 저희 영화는 보면은 돈을 쫓아야 하는 건지 쫓겨야 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돈의 흐름과 액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유준열 씨의 안면 근육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마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돈이라는 영화가 걸린 영화관으로 몸소 품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